중요하게서 육회는 시켰어 너? 시켰음. 언제 다 먹어? 28분에 올걸요? 그럼 10분 안에 먹고. 10분 안에 먹고. 화나지 마. 왜 이렇게 질척대지? 진우를 좋아해서 코레트가? 아 로아님. 응? 로아님 나이 공개했어요? 어렴풋이 오래 본 사람들 아는 정도? 로아님 몇 살인데요? 나 채팅으로 찍게요 여기서? 사실 아는데. 뭐요? 진우랑 로아님이랑은 언제 안 거야? 코레트 때문에 알지 않았어? 그러니까 몇 년 전에? 나 때문에? 아니 저 코레트 때문에 알았다고요? 아니요 로아님 나 옛날에 공연할 때도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아 맞네 쫀득이랑 내가 그때 쫀득이랑도 친하고 그래가지고 레이플도 같이 했었어. 존나 옛날이네 그러면은? 진우랑 쫀득이 같이 공연할 때면은? 근데 좀 오프라인에서도 몇 번 봤지 진우군은 내가. 신기하네. 다 알아. 그래서 사람들이 로아님은 아싸라고 하긴 인싸인데 이렇게 얘기해. 근데 나가 느끼긴 아싸지. 아니죠. 로아님은 이제 인터넷 랜선 라이프에서는 아싸일 수 있죠. 왜냐면 인터넷 랜선 라이프는 이제 현실 세계랑은 다르니까. 죄송한데 그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은 인터넷 세계까지 넘볼 생각하지 마세요. 너무 주제 넘잖아요. 저희 바운더리인데 저희들 이것까지 뺏기면 남는 건 족도 없는데 여기까지 넘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진짜 얼탱이 없네. 아 저 얘기 요새 많이 들은 것 같은데. 경우에는 이제 그냥 현실 세계에서 자기 관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저희 세계 넘보지 마세요. 저희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벅벅 긁으면서 게임하는 게임창들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까지 뺏긴다? 그럼 제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. 아이 그 나도 벅벅 긁으면서 게임해. 그냥 이미지가 그렇게 잡힌 거야. 아니요 로아님 밖에서 제가 몇 번 만나 봤는데 로아님은 그런 얘기할 자격 없어요. 아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밖에 나갈 때 풀 장비를 착용하고 가. 진짜 얼탱이 없네. 저희는 풀로 한 게 그 정도인 건데. 진짜 얼탱이가 없네. 아니 진짜 정말 어이없는 사람이네 보니까. 아니 근데 누구는 풀로 안 한 것처럼 보이나? 아 개웃기네 근데. 풀로 한 건데. 누구는 시간 노력 안 한 것처럼 보였나 보네 이게. 개노력한 건데. 내 생각해보니까 로아님 온라인에서만 아싸지 오프라인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. 오프라인에서 있었지 뭐. 그러니까. 내가 얼굴 보면서 이야기는 잘하거든. 근데 오프라인 조금 어려워. 그렇지. 오프라인에서 로아님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은 싫은 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테니까. 아니. 그렇지. 그렇지. 아니 왜 이래 갑자기 진짜? 미치겠네? 풀 뷰티 돈의 최고 미녀. 그렇지. 아 왜? 일단 남성에 한해서는 싫은 말 할 사람은 없겠다. 그건 아니야. 맞지. 전혀 아니야. 풀 뷰티 돈의 S급 미녀. 그치 온라인에서는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. 그치 온라인은 제 범주니까 넘보지 마세요. 나도 온라인 범주였어. 근데 나는 바운더리를 넓히지 못한 거지 진우쿤처럼. 죄송한데 저는 오프라인 바운더리에 나가 본 적이 없어요. 뭘 넓혔다고 표현을 하시네 이게. 섭하네. 나도 온라인이 더 좋은 사람이야. 저는 온라인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. 좋은 게 아니라. 아 로아님. 아니 근데 솔직히 나도 방송을 안 했으면 방송 친구도 못 사귀었지. 나도 똑같아. 방송 때문에 친해진 거지. 저는 이것밖에 없었던 사람인 거고. 이게 마치 내가 선택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네. 갑자기 나보다 진우쿤이 더 불쌍해 보이는 거야 갑자기? 이게 맞아? 이게 주도권 있는 사람들은 공감을 못 한다니까 잘. 주도권은 진우쿤이 항상 갖고 있는 거야. 내가 보기에 로아님은 오프라인에서는 먼저 연락을 많이 받았을 텐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. 아 맞아.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. 그렇지. 뭔지 알 것 같아. 아니야 내가 먼저 하지. 얘기해. 오프라인에서는 내가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.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자존감이 높을 수 있지. 그 자존감에 이제 근거가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. 거기에 대해서는 100번 공감하지. 맞아. 그렇게 되면 갑자기 아니 근데 있어. 우리는 저거 배달 주문하거나 택시 탔을 때 아저씨가 제발 나한테 얘기 안 걸기를 그렇게 얼마나 기도하면서 타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. 택시 한번 붙잡고 나서 어디로 가주세요 라고 할 때 머리에 시뮬레이션 한번 3번 정도 돌려야 되는 그 기분 알아요?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? 너 때 아니 나 그래? 진우야? 진우큰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야? 아무튼 로아님 제가 착각했는데 로아님은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했던 욕심쟁이였네요. 진우 말 들어보니까 갑자기 아니라니까 진짜 요새 약간 SNS에 그런 거 많잖아. 인싸가 아싸들이 이것까지 뺏어가려 한다 시리즈 몇 개 있잖아. 약간 그런 거 있어. 로아님 혼밥 해본 적 있어요? 겁나 많이 했지. 혼밥 어디까지 해봤어요 로아님? 이미 생각했을 때 이 정도가 내가 해본 혼밥 중에 최고 난이도였다.
샤브샤브 먹으러 간 거? 아니 진짜 웃기는 사람이라니까. 이래놓고 자기 막 아싸다 아싸 코스프레 하는 거 참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. 저희 같은 진짜 아싸들은 빨리 먹을 수 있고 자리를 빨리 떨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그런 밥집을 고민해서 가는데 샤브샤브 육수 나오고 씨 야채 해가지고 이거 담가 먹고 하는 거 그 진짜 어려운 건데. 담가 먹고 고기 먹고 이제 거기 또 막 국수 넣어 먹는 데도 있고 죽까지 해 먹는 데도 있잖아. 난 엄청 눈치 보는데 먹고 싶은 거는 먹어야 돼. 우리는 눈치 보면서 못 먹어요. 아니 아 그리고 완전 오해하고 있어. 내가 인싸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. 근데 노력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으면 이미 인싸예요 로한님. 어쨌든 난 아싸야. 그래서 놀아줘. 제발 부탁이야. 내가 아싸. 제발 부탁이야. 제발 놀아줘. 제발. 진짜 아싸들은 저렇게 말 못해. 아 무슨 소리야. 아니, 진짜 아싸들은 놀아달라고 말 안 해요. 그냥 본인 혼자 있는 걸 즐길 뿐이지. 놀아볼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? 진우님이랑 홀드? 전 인싸니까요. 말은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했지만 전 기만질한 건데요? 정말 아싸는 저밖에 없어요 여기서 로아님. 아 근데 코르트도 진짜 웃겨. 다 알고 있잖아. 물어보면 다 코르트 알고 있어. 다 얕게는 알고 있죠. 아 약간 내가 이렇게 됐다니까? 어, 내가 저 사람이랑 오래 알았는데 막 이렇게 된다니까? 왜 저 사람이랑 더 친해 보이지? 내가 더 먼저 알았는데? 저거 약간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저 마인드? 저거 그거 아니냐? 그 뭐야 나만의 작은 김준호 만들고 싶다 그런 거 아니냐? 약간 흑화한 시청자 약간 그런 느낌인데? 나만의 작은 김준호 이런 느낌이네. 아니 내가 이 방송도 오래 봤는데 내가 설립자인데. 아니 좀 늦게 알았어도 더 친해질 수도 있죠 로아님. 그러니까 알지 근데 내가 그냥 그랬지. 아니 그러면 로아님 저한테 그냥 밥이나 사주세요 그럼. 어 진짜? 아니요 싫어요. 아 왜이래 진짜. 아 진짜 사람 그런 것 같다. 오 친해 진짜. 진우가 사달라면 사줘? 응 사줘야지 사드려야지 놀아주세요 이러면서. 어? 진짜 아싸들은 아니... 저희 만나서 밥 먹어요 이런 얘기하면 손발에 막 땀 철철 난다고. 바로 사준다고 하는 거에서부터 로아님 당신 아싸가 아닙니다. 이렇게 맛있어요? 아... 그럼 이제 슬슬 로아님도 이제 뭐 할 거 하러 가시고 갑시다 이제 다들 할 거 하러. 놀라지 마세요 원래 저런 애예요. 연락하세요. 알겠지? 놀 때. 네.